여러분, 제가 최근에 내 주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. 내 친구 중에서 생각보다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어요.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? 와, 진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. 진짜? 무슨 일이냐면, 내 친구가 조선족 남자를 사귀었어요. 사귀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 친구예요. 내가 말하는 그 어느 정도 사귀다가 이제 이별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조선족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려고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바로 나올 순 없잖아요. 자가격리인가?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뭐 해야 되는 그게 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헤어질 생각이기 때문에 면회를 안간 거예요. 면회를 안 갔는데, 와, 헛웃음까지 나오네. 그 남자친구가, 여러분, 내가 근데 조선족 남성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괜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. 이별을 하고 있었다는 걸안 거지. 면회를 안 오니까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온 거예요. 자가격리가 끝나고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개인 그런 주택에서 살아요. 마당이 있는지. 근데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. 대문이 걸려 있으니까 대문을 이제 뛰어넘고 마당에 있는 문을 집에 걸려 있는 그 문까지도 확 당기니까 그게 열린 거예요. 칼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. 칼을 들고 갑자기 이게 확 당기고 들어와가지고 그 칼을 얼굴을 이렇게 찌르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양쪽 손을 이렇게 팔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. 이거를 못 찌르게 이렇게 온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몸싸움을 막 뒹굴면서 하다가 이 칼이 이제 다른 쪽에 던져진 거지. 그래서 좀 밤이었는지 좀 까맸대요. 그래서 그 칼을 찾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가 바깥으로 막 뛰어나온 거예요. 근데 대문이 걸려 있었다 그랬잖아요. 이게 그 친구는 그 대문 위로 뛰어넘어왔으니까 대문을 여는 사이에 마당에는 화분 같은 거 담는 그 돌로 만들어진 그거를 들고 문을 열고 있는 그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이렇게 친 거예요. 쓰러진 거지. 그렇게 쳤으니까.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, 이 새끼가 너 남자친구 이 얼굴로 절대 너를 못 사귀게 할 거야 하고 나서 쓰러진 그 여자의 입술과 코를 빵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확 뜯어버린 다음에 입술을 확 뜯어버린 다음에 확 던져버리고 코를 확 뜯어버린 다음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코가 잘려 나갔고요. 그러니까 이만큼 잘려 나갔어요. 입술 자체가 이 위에가 다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냥 깨문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입술 다 뜯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서 엉덩이에 그살 있잖아요. 엉덩이에 살로 여기에 붙여가지고 재수술을 계속 해야 된대요. 그리고 이 새끼는 지금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. 검찰한테까지. 몇 년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검찰까지 넘어가고,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까지 입원 중이고 코도 다 뜯겨져 나갔으니까 코가 완전 반 정도 잘려 나갔다니까요, 여러분. 아니, 그렇게 해서 쓰러진 친구의 얼굴에 대고 입술 뜯어버리고 코를 뜯어버린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. 뉴스에 안 나왔죠. 이 주변에서 그냥 일어난 일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. 아,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이렇게까지 악렬한 인간이 존재하지 싶을 정도로. 아, 진짜 이건 미쳤구나. 아니, 물론 여러분, 왜 우리가 사귀면서 정말 다양한 뭐 성폭행도 있고 다양하게 여자를 막 때리는 경우들이 막 존재하긴 존재하잖아요. 근데 이 정도 까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. 근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얼굴 완전 그냥 다 뜯어버리는 거는 이게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, 사실. 이거는 그 어떤 단어도 이 사람한테는 어울려지지가 않아요. 사이코패스다, 또라이다, 완전 쓰레기다, 인간 말종이다,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.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. 저 새끼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. 이래서 사람 잘 사귀어야 돼. 한번 잘못 만나면 이렇게까지. 여러분, 왜 그런 거 있잖아, 헤어지자고 했을 때그 여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. 복원 수술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그 모습은 찾기가 힘들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엉덩이 살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나 봐요. 그걸 재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그럼 이게 이 수술 비용도 엄청나잖아요. 그럼 보상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? 알고 보니까 또그 새끼가 완전 거지네. 가진 것도 없네.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어요. 이 친구 어떻게 인생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빠지고 드라마가 생겼고. 아,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물면은, 어떻게 물어뜯으면은 입술을 이렇게 완전 잘라버릴 수가 있는지. 아니, 뭐 요만큼 잘려 나간 것도 아니고, 아니 반 이상 잘려, 입술은 아예 우에 전체가 잘려져 나갔고요. 입술은 코도 반 정도 잘려 나갔어요. 그리고 피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난리 났었고. 그걸 이제 물어뜯으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. 무의식에 이제 들었나 봐요. 남자 못 만나게 해준다고, 그 얼굴 쳐들고 못 다니게 한다고. 그렇게 하면서 물어뜯었대요. 남자 못 만나게 한다, 그 얼굴 없애면 된다. 이거 진짜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요. 이거는 뭐 사귈 때 집 주소를 알려주면 안될것 같은데,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
얼굴은 어떡할 거고 그 트라우마는 어떡할 거고 그냥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거의 이제 끝나다시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으며 어떻게 살아요 진짜? 그래서 내가 몇 년으로 떨어졌는지 알아 했더니 아직 그게 나오지가 않았대요. 이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아직 몇 년일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. 근데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꽤 있대요. 이러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협박을 한다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한다거나 사이코 같은 기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.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 못하는 경우라든가. 진짜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데 인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와, 악마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. 악마여도.